와, 바텀 갱을 한번 더 찔렀구나. 이건 킬각이었죠. 자, 이번 판은 상대 미드 사일러스네요. 사일 상대로 한번 라인전 진행해봅시다. 근데 상대 탑은 이거 아칼리 저마테 되게 오랜만이다. 옛날에 아칼리도 저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라인전 세게 하려고. 너프 먹고 저거 되게 별로지 않나? 그래도 그냥 6렙 6렙 이후에는 괜찮으니까 저렇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싸일 싫은데 뭔가 요즘 싸일 예전 같지 않단 말이지. 싸일이 1대1 라인전은 쉽거든요. 근데 저거 봐, 정글 뽀삐 같은 거 나오면은 조금 그래요. 이거 라인 천천히 뭉쳐가지고 밀어줄게요. 밀어놓고 와, 바텀 갱을 한번 더 찔렀구나. 이건 킬각이었죠. 뭐 요런 2렙 킬각은 충분히 정복자 스택도 쌓여있었고 어느정도, 그리고 뭐 2스택도 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했죠. 이거 바텀까지 바로 뛰어볼만한데요? 이거 뛰어보자 한번. 트런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가자. 이거 하자. 이거 해야돼. 이거 확실하게 잡고 이거까지. 야, 이게 미드 차이다. 이거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아, 이거 그냥 킬 줄 걸 그랬나? 아, 이거 아니야. 내가 킬 몰아먹고 내가 캐리할 거야. 내가 캐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 근데 이번에 조금만 조심할게요. 이거 뽀삐 갱 오면은 저 이거 대처가 안 되거든요. 저기 있네. 그냥 라인 밀어도 되겠다. 어차피 이 친구가 템 차이나서 저한테 못 가불거든요. 라인 대충 밀고. 어, 탑 나이스. 이거 잡을만 해 보이거든요. 아, 이걸 처형당하러 가네. 아쉽다. 아, 아쉬운데? 아, 근데 모델 친구 되게 잘했는데. 이거 2대1을 버텼네, 그래도. 근데 확실히 내가 이렇게 방송 안 키고 따로 솔랭하면은 님들 이거 보기는 좋겠다. 맵 안 가리니까. 아마도 닉네임 이렇게 쓰면은 근데 맵 안 가리고 게임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이렇게 딜교 한번 해놓고. 이거 6렙 전까지는 조금만 뽀삐 생각하면서 거리 안 줄게요. 조금 우리 거리 두기 하자. 이번 라인 밀고 바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바텀 이미 트런들 친구가 뛰긴 했는데, 내가 그 후발 주자로 뛰어보자. 늦었나? 안 늦었을 것 같은데? 가볼만. 와,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됐다고? 안 되나? 아, 이거 할만한데? 이거 안 돼? 야, 이거 시야 안 보여서. 야, 아닌가? 이거 그냥 내가 잘못한 건가? 아, 그래도 일단 트런들 친구 다 먹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 이거 시야 안 보여서 못 잡은 것 같은데. 트런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시야에 사라, 아니, 드레이븐이 저 벽 때문에 시야에 사라졌어. 아닌가? 이거 내가 그냥 실수한 건가? 너무 다 한 번에 보려 해서 그런가? 아, 뭔가 이상했는데. 잡골드가 드레이븐한테 들어가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어차피 뭐 내가 다 봐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찢어진다. 앞에 먹어도 드레이븐이냐. 오, 사일러스 친구가 아무것도 못하죠. 이 친구도 사일 승률이 70% 나오던 친구인데, 내가 지금 좀 일을 좀 갈았거든. 지금 티어 좀 뭔가 올려야 되겠다. 좀 간절함이 느껴졌어. 좀 간절해져서 티어를 올려야 되겠어요. 이거 궁쿨 좀만 사려주고. 저 이거 궁쿨일 때 뭐 하려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실수 한번 했다가 게임 이상해질 수 있어가지고. 드레이븐이 무라마나가 6분에 떴다고? 마나문에가? 무라마나가 6분에 뜨면 진짜 게임 난리 나고.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얘들아? 아, 다행이다. 어우. 그렇지, 일로 뺄 것 같더라. 솔직히 나 그냥 도망가려 했는데. 아, 그러네. 나 도망가려 했는데 일로 뺄 것 같더라는 사실 너무 그 상황상 그 결과적인 멘트고, 도망갈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올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나 도망가려고 쓴 거긴 해. 쟤도 그냥 절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일로 도망왔네. 나야 땡큐지. 이번 판 신발은 드레이브는 그냥 내가 터트리면 된다는 마인드로 시식이 많으니까 헤르메스 신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인전 상대도 그렇고. 이거 궁풀 돌면 가줄게. 이거 지금 못 가져. 뭐 지금 가질 수가 없어. 그냥 거리를 주면 안 돼. 뭐 바텀 그냥 그 거리 두게. 사회적 거리 두게. 아니, 왜 그래?
안 죽는 거 어렵나? 내가 볼 땐 지금도 2대1 싸우다가 죽은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자꾸 이기려고 하다가, 템이 처해가지고 저렇게 나는데. 왜 켄터구야? 너 싸우려고 해서 죽었잖아. 내가 몰라? 어? 그렇지! 이게 미드인가? 아니, 용까지 챙겨주는 미드가 있다? 야, 이 판. 이 빠지는 거 보고? 따라가서 W 확실하게 맞춰주고? 나이스. 플래시 뺐다. 전령? 이거 미드 전령 깔만하지 않나, 이번에? 어, 이거 전령 깔만해요. 이거 대놓고 까가지고. 빼면 좋아. 4번은 아쉽네요. 그냥 나는 전령 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런드 친구랑 뭔가 그, 콜이 안 맞은 것 같아. 드분이 신발이 없기는 한데, 그냥 바텀 진짜로, 막, 어떻게 막 성장 안 하려고 해도 돼. 지금 상황에, 솔직히 바텀. 진짜 이런 거 받아먹기만 해줘도 괜찮아요. 받아먹는 건 할 수 있지 않나? 받아먹는 거 안 된다는 건 솔직히 핑계 아니야? 지금 내가 볼게. 이거 봐줄게,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이번엔 가자. 이거 봐, 바텀에서 해야 하니까 난리 나잖아. 아, 나 진짜 미치겠다. 그렇지. 티아멘솔 마무리 해주고, 할인 먼저 마무리. 그 다음 뽑기. 이렇게 해주잖아. 이러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게임을. 아, 나 이번 판 성장이 너무 잘 된 게, 킬은 킬대로 잘 먹고, CS도 뭐, 못 먹은 게 아니거든요. 거의 분당 CS 가까이 먹었는데. 야, 근데, 탑은, 탑도 진다고? 야, 미드에 그냥 전령 풀어서 그냥 이거, 후보에 미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하거든? 그냥 풀자. 이거 전령 왜 아껴? 어? 이런 박치기 안 하지 않나? 아, 박치기 하나? 이렇게 해도? 아, 놀래라. 박치기 하네요. 아, 나 진짜 박치기 안 하는 줄 알고 시급했다. 의외로 저 전령이 똑똑하네요. 그래도 박치기를 안 하진 않네. 잡고 탈이까지. 아, 이거 내가 킬 다 몰아먹어도 돼, 친구들? 나 이거 내가 너무 킬 닮아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킬을 못하면 결국에 미드 잘못일 것 같은데. 아니다, 잠깐만, 안 돼. 이미 이 정도까지 온 시점에서 이거 미드 잘못일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몰라, 나는 이 판 당당해. 나 잘했어. 이거 붙어봅시다. 가볼게. 이거 해보자, 이번에. 우리가 수도 앞서거든요? 이거 자르고, 이거 더. 드레이브는 플래시 있다 생각할게요. 탈이 궁 뺀 걸로 만족하자. 그냥 W 라인 쓱 밀고, 낙타 밀고, Q. 이거 봐, 거의. 아니, 왜 그래, 아페라. 안 죽기만 해도 된다니까. 왜 자꾸 이 정도면 고의성인데? 왜 그래. 잡았다. 잘리면 안 돼, 이거. 그냥 뺄게요. 아칼리 위치가 안 보여가지고. 내가 아칼리 그 어디로 빠지는지 체크를 못해서 지금 너무 불안하다. 하, 드분 잘 컸다고 지진 않겠지. 나 괜히 불안해 하는 건가? 어, 불안해 할 만한데, 상황이. 이런 게임 역전당한 게 한두 판이 아니라서. 어,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원딜게임이란 말이죠. 아펠이 결국에는 필요하단 말이야, 나중 가면은. 이게 이 게임이 만약 초반에 못 끝낸다면?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아펠이 더 이상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아펠을 믿기로? 됐다. 굿. 또 왜 안 죽냐? 나는 정복자다.
정복자다. 어, 근데 이건 좀 위험했네요. 저거 그것 때문에 위험했어. 드레이븐 그 탈입궁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네. 나 당황해가지고 궁 좀 아끼려다가 궁 아끼다 큰일 날 뻔했어. 사일 불쌍하다. 사일 전작보니까 못하는 친구가 아니던데. 어, 이거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나이스, 다행이다. 안 다행이다. 손해잖아 이러면. 둘 주고 하나 잡는다고? 그냥 손해도 아니고 개손해인데? 단가가 안 맞는데? 가던가. 조금만 천천히. 그렇지. 팔론 미쳤냐고. 19분 중무 나왔다 이러면. 빼. 친구들 빼자. 나 불안해. 나 겁쟁이란 말이야. 안 돼. 빼. 나 겁이 많아서. 어이 깜짝이야. 이런 거 하면은. 그렇지. 이거 먼저 천천히. 이거 트런들 안 죽기만 해도 돼. 뭐야, 모네 친구들. 아, 절로 빠졌구나. 뭐야? 아이고, 잠깐만. 어, 이거 좀 많이 위험하지 않나? 빼자. 이거 이번용은 그냥 주자. 아, 뽀삐 궁 때문에 날아간 거야? 아, 나 뭔가 했어, 저게. 뭔 장면인가 했네. 뽀삐 궁 맞은 거였구나. 일단은, 다음 템이, 얘네 바론들 라오나 드분이라서? 이거 주면 안 된다? 생각보다 이거 진짜 바론 먹힌 게임 몰라? 나이스 트런들! 나 안 죽어! 나 버텨! 나이스, 앞에도 여기서 컸다. 야, 이게 안 죽네. 야, 템이 나 너무 잘 떴나봐. 안 죽어 무슨. 이게 당연히 죽었어야 되거든요. 드레이븐이 3코어인데? 이게 중국판 시간의 숲인가? 아, 그래도 이겼네요. GG.